안녕하세요. 스타트업 CEO를 위한 세금과 법률 가이드란 주제로 설명드리게 된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거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익과 지출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 내용들을 합해서 재무제표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계 세무신고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경영상의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도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이런 과정들은 회사에서 내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저와 같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세무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 모든 내용 재무제표를 만들어 드리고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드려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없고 회사 그리고 대표님께서 해주셔야 할 작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거래에 대한 기초자료, 로우 데이터를 확보해 주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릴 내용은 안전한 세무 신고를 위한 세무자료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로우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거래는 크게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이라고 나누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전표라는 걸 쓰고요. 종이 영수증들을 모아서 뭐 정리를 잘하기 위해서 공책에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양을 준비해서 세무사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세무사가 이거를 받아서 이거를 통해서 정리하고 입력하는 작업을 거쳐서 재무제표를 만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자료들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누락된 종이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등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쓰는 단계에서만 잘 사용하시게 되면은 모든 것이 저절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쓰는 단계에서만 어떻게 하면 잘 쓴 것인지 여기에 집중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 부분과 비용에 대한 두 가지 부분에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매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매출은 당연히 저희가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재화를 팔았을 때 저희가 이제 얻게 되는 수익을 말하는데요. 뭐든지 거래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금융증빙,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적합한 영수증이 있을 텐데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를 보게 되면은 단 네 가지 정도의 구조로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무언가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세금 계산서 내지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내게 되면 이 신용카드를 긁게 될 것이고 요거에 대한 정보가 잡히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고 현금영수증을 매출로 잡히게 되는 부분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 형태는 사실은 대부분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 제도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영이 돼서 국세청의 자료에 집계가 되고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도 카드회사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쓸 때만 주의하시면 별도로 보관하거나 모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현금 매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소비자가 현금 내지는 계좌이체를 해주고 어떤 영수증도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건 현금 매출이 되고 이 부분은 잘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기재해 주지 않으시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도 전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매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매출 부분은 저희가 수익을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략적으로만 들어도 잘 관리를 하십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용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회사의 비용 집계를 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할 것입니다. 가계 지출이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회사 비용으로 넣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자금 유출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안 하셨을 때는 그냥 돈만 내고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적정한 영수증을 수취하셔야 되고요. 영수증의 종류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세법상으로는 4개의 적격 증빙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올바른 적격 증빙을 받으셔야지만 비용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종류에는 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그리고 저희가 신용카드를 활용한다면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셨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 전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이 영수증이 있습니다. 간이 영수증 같은 경우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매출 부분과 동일하게 저희가 전자적으로 자동적으로 집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쓰실 때 개인적인 비용인지 회사 비용인지, 회사 비용이 맞다면 회사 명의의 카드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결제했는지 이 부분만 신경 쓰시게 되면 추후에 모으시거나 누락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세무자료를 설명드려서 잘 모으시면은 사실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들이 전산화되면서 과거보다는 줄어들게 됐는데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말하고요. 가공세금계산서 의심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거래가 진짜라는 내용을 저희 사업자 쪽에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사례고 제가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세무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많이 경험했던 사례고 꾸준히 교육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발생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물건을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래의 상대방한테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5천만 원짜리니까 부가세 10%를 과세물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5,500만 원, 부가세 10%를 더한 5,500만 원을 지급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를 바탕으로 저희는 부가세 500에 대한 환급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물건 산 5천만 원에 대해서 비용화하는 작업을 하게 돼서 법인세 내지는 소득세를 감소시키는 절세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피하게 끝나면 다행인데 세금계산서라는 거는 발행한 사람과 그리고 발행받은 저희가 각자 신고를 하고 저희는 환급을 받고 그리고 부가세 환급을 받고 판매한 사람은 부가세를 지급하고 함으로써 이 크로스 체킹이 잘 돼야지만 끝나는 건데 간혹 이렇게 물건을 저한테 팔아놓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부가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받아야 될 세금을 못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회사를 조사하게 될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한 회사들은 찾아가고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그 해당 회사로부터 세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회사와 거래했던 다른 회사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저희 쪽으로 통지가 오게 될 겁니다. 이 회사를 조사했는데 문제가 있고 부가세 신고 내지는 납부도 하지 않았다. 당신들은 이 회사랑 거래를 했는데 정말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입증을 해봐라. 이런 안내문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당연히 받았던 세금 계산서와 금융 증빙을 제출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저희는 분명히 A라는 회사랑 거래를 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살펴봤더니 다른 회사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회사와 일치하는 세금 계산서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금을 송금할 때 거래 상대방 대표자가 우리 회사인데 제 통장 말고 제 아내 통장으로 주세요. 제 동생 통장으로 주세요. 그리고 법인 회사인 경우에는 제가 이 법인의 대표니까 제 통장으로 주세요. 해서 송금을 해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가 오게 되면은 정확하게 그 명의와 동일한 계좌로 송금을 해주지 않으면은 전부 다 부인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은 보통 바로바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환급받았던 부가세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절약했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산세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5천만 원 정도가 문제가 돼서 한 3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세금만 2천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천만 원 정도의 규모라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지만 이게 훨씬 더 큰 금액이라 그러면 결국에는 막지 못하고 사업을 접는 경우도 봤습니다. 오늘은 전산화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이 자료 관리, 세부 자료 관리 속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피해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정말로 많이 발생하는 사례니까 유의해서 들어주시고 이 내용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거래 방지를 위한 방법을 제가 써놓았는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증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제 영업 중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내용과 사업자 등록증을 비교하신 후에 거래 당사자, 법인이면 법인, 개인이면 대표자의 통장 명의로 송금을 해주셔야 되는 사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이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사업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무쪼록 성공하는 스타트업 CEO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